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여러분들, 제 한계가 왔습니다. 저도 한계가 왔어요. 어떤 한계냐? 혹시 너 광고하다 걸렸어? 앞 광고, 뒷 광고하다 걸린 거야? 아닌데! 광고 안 했는데! 너 혹시 옛날 텍스 그거도 광고 아니야? 아닌데! 그거 경기도 무슨 병원에 있는 성형외과 동기가 지 먹다가 남아가지고 짬처리 저한테 한 건데? 그거 아니고요. 어떤 한계가 왔냐면은 대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공 소개영상 올리고 의학 영상 한 번씩 올리고 의대 영상 올리고 공부법 올리잖아요.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금닥터가 망한 건가? 싶기도 하죠. 좀 그것도 좀 마음 한 구석 있는데 외면하고 있고 그거는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강탈하고자 이렇게 영상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강탈된 아이디어 당첨되면 뭐 드냐? 에어팟군? 아이폰? 노트북? 역시? 여러분들 제가 프로토에 주식에 비트코인 물리고 학자금도 있는 사람인데 빚이 있어요. 차도 12만 킬로 된 지금 중고차 샀는데 제가 돈이 빚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못하고 제가 그럼 뭘 해드릴 수 있느냐?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돈 잘 쓰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주세요. 한 다음에 제가 누구누구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알려주시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그 컨텐츠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영상의 뒤에 박제를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박제를 언제까지 박제해드리냐? 그 해당한 사람이 댓글로 제발 그만해 점점점점 점을 4개 달고 제발 그만해를 적은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까지는 항상 박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점 제발 그만해는 안 되고 제발 점점점점 그만해도 안 되고 점발점 그점 만점 해도 안 돼요. 제발 그만해 점점점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박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가 의사 전공 소경사 의대 생활 공부법 의학 이런 내용인데 이 의학 내용을 좀 바꿔볼까 해요. 뭐냐면은 의학 드라마 리뷰로 바꿔볼까 해요. 혹은 이제 미국 의학 드라마나 한국 의학 드라마 플러스 뭐 웹툰을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저작권을 어디다가 물어봐야 돼? 그레이 아나토미 하고 싶으면은 넷플릭스에 물어봐야 되는지 제작사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의사 생활을 하고 싶더라도 TVN에 물어봐야 되는지 넷플릭스에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제작사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의사분들은 다 하시는데 난 못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 제가 저번에 의사 요한 하려다가 SBS에 문의했는데 바로 퇴짜 맞았거든요. 한 3분 만에 답변 오더라고요. 안 됨!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것도 알려주시면 제가 항상 의학 드라마 리뷰한 다음에 뒤에 박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박제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대대손손 제가 금닥터 영상 이렇게 관짝 당하지 않는 한은 제가 박제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대놓고 아이디어 강탈하겠다는 제 뻔뻔함을 여러분들 잘 협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서로 양보하니까 되게 좋네요. 그죠? 여러분 항상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 여러분 그리고 건강검진 하세요. 그냥 건강검진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짱이야. 댓글 달아줘잉. 안녕.